우리 지역 실무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연기와 장군, 연서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성우 의원인데요.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어왔고,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 어려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공급자들을 돕고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시의 로컬푸드 공급량을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싱싱장터를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크게 성공시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 신장 성과를 냈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또 하나의 발판으로 출범한 세종시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개장한 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의 근간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급식을 포함한 단체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이념으로서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 농협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장 1년 만에 개장 전 30%였던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을 41.6%로 높였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가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공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준수와 지역 내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적 간의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2022년 무상급식비 예산은 약 283억 원에 달하는데 현물 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료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재료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집행함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지방계약법은 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급식 예산을 입찰로 집행하려면 전국 단위 입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계약 재배 절차도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의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의 입찰 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센터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시 센터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164개교 약 6만여 명 학생의 식재료를 취급하다 보니 법령의 허용 범위를 크게 초월하게 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에 따라 현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식재료 공급을 맡긴 법인 등에게 학교가 보조금을 지불 위임하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에 아산시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과 축산물의 공급 비율이 각 71.6%, 62.8%를 기록하여 지역 농산물 공급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은 41.6%이니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므로 조례에서 정한 절차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과목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변경을 한시라도 빨리 수립하여 지역의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한 우리 시의 농산물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농어민의 생산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가공한 농산 가공품이 급식 재료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합시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와 운동회 확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학교 공동체와 급식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농참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